요즘 바쁘죠? 아 요즘 일이 몰려가지고 저 일은 바쁜데 사람은 사람들은 진짜 다 좋아요. 차장님이 잘생겼거든요. 차장님이 잘생겼어. 일할 때 힘나. 과장님 부장님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부장님 너무 존경하고요. 사람 좀 내년도에 안녕하세요. 무인항공기술부 황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인항공기술부 이명진입니다. 저희는 드론과 드론 택시를 교통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불법 드론을 식별하고 탐지하는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K-드론 시스템은 드론 안전체계를 구현을 하고 드론 교통관리 기능을 포함한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6년 이후에는 이제 정부가 드론 100만 시대를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드론 택배를 활용한 배송 이런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지금 K-드론 시스템이 상용화가 되기 전에 시스템이 안전한지 그리고 보완할 점이 없는지 그 실증 단계에서 한국공항공사가 도심 분야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실증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에 14개의 공항을 관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공항이 도심이나 도심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 도심 주변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도심에 가까운 공항이 있는 우리 공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심 분야 실증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드론 교통관리 핵심 세 가지 기능을 구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수 다목적 드론의 동시 모니터링을 하고 두 번째는 드론 인적 간 알람 그리고 세 번째는 비행 제한 구역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공항이나 인구 밀집 지역 같은 데 드론이 침입했을 시에 알람을 주는 이 세 가지 기능을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울산공항이 인구 밀집 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울산공항에서 지금 실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이더 화면 보신 적 있으시죠? 항공기나 선박은 충돌 위험 방지를 위해서 레이더 관제 시스템을 활용을 하잖아요. 드론은 지금 현재 드론 조종자가 자신의 드론만 확인을 할 수 있어서 타 드론이 접근하는 경우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드론 정보까지 같이 모니터링을 해주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항에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해안전시설 점검용 드론 이 가운데 날고 있는 드론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용 드론, 맨 오른쪽에 있는 드론은 이노뎁 SKT 보안수찰용 드론입니다. 이렇게 관제화면을 보시면 각기 제조사가 다른 드론들이 한 화면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론을 비행하면 안 되는 구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 주변이라던가 아니면 인구 밀집 지역, 고층 아파트 주변 등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드론을 비행을 하다 보면 그런 지역을 인지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드론이 제한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종기에 알람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일정 간격 이상 가까워지면 인접 경고를 줍니다. 다른 사람이 날리고 있는 드론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다른 드론이 가까워지면 미리 충돌 경보를 줘서 더욱더 안전한 드론 비행 운영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조그만 드론 사가지고 날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어가지고 드론이 날아갔는데 꽤 멀리 날아갔는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2023년 이후로 그 상업용 드론부터 해서 그 식별 장치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그 관제 화면에 고도랑 그다음 위치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사람이 발생했을 때 관제 화면에 그 마지막 위치나 그 고도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일정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승인 과정 같은 게 좀 복잡했어요. 드론 원스톱 서비스를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첨부 파일을 첨부하는. 근데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런 승인 과정이 좀 더 간소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무인항공기술부는 드론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외에도 2025년 드론택시 초기 상용화를 위해서 정부 R&D 사업에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2년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해서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이유는 14개 공항의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1월에 부서가 생겼는데 아직도 많으신 분들이 저희 부서가 무슨 일 하는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인항공기술부는 앞으로도 드론 교통관리 체계 구축과 드론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국공항공사 무인항공기술부 파이팅! 감사합니다.